아, 날씨 좋다. 얼굴 다 타겠네. 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백제의 이야기고요. 저는 지금 익산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미륵사지 석탑에 왔고요. 백제시대 무왕이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그 유적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부터 벌써 커다란 석탑 같은 게 보입니다. 미륵사지를 보았을 때 처음에는 마치 골프장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애들이 뛰어놀기 좋은 공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애들 같이 냅다 뛰고 싶었습니다. 미륵사라고 하면 어릴 적에 제가 태조왕건을 좋아해서 궁예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궁예가 거의 뭐 부처님의 왕이고 중생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불교 용어였어요. 당시 백제는 불교 국가였고, 그리고 이 종교의 힘을 통해서 나라를 좀 안정시키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큰 절을 세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모두 불교 국가였는데 대표적인 사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백제를 대표하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신라를 대표하는 경주에 있는 황룡사지, 고구려를 대표하는 평양에 있는 정릉사지가 있었습니다. 정릉사지는 가보고 싶지만 잡혀가기 때문에 가지는 못합니다. 당시에는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유입되어 유행이 되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힙했던 종교였습니다. 미륵사지 정중앙 센터 쪽 입구로 왔고요. 양쪽에 탑이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석탑이 국보 11호로 지정되어 있는 찐으로 일부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당시 1500년 전 석탑이 그나마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석탑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석탑은 원래 거의 다 무너졌었는데, 1992년에 그냥 복제품으로 당시에 복원했었던 동탑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 석탑 중앙에 목탑도 하나 있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목탑이라 그런지 터만 남았고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양쪽 좌우의 석탑과 중앙에 목탑이,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의 탑이 있었습니다. 쓰리톱으로 구성되어 있죠. 축구에도 쓰리톱이 있고요. 미륵사의 추정 모형을 그린 사진인데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양쪽에 석탑과 중앙에 목탑이 있고 주변에 사찰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뭐 1500년이나 지나서 거의 유지될 수가 없죠. 이 당간지라는 것은 절에서 행사나 의식을 칠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깃발인 당을 달아두는 깃대라고 하고요. 약간 깃발의 받침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RPG 게임에서 포탈 같은 느낌이 나네요. 뭔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곳이 미륵사지에 있는 1500년이 지난 석탑이고요. 보이시면 위층에는 거의 무너져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9층짜리 석탑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반파되어서 6층까지만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석탑을 다시 보수하는 데만 20여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석탑의 왼쪽 면이고요. 원래 이곳에다가 일제시대에 이 석탑이 무너져서 시멘트를 발라놔서 보존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 발라놓은 시멘트를 다 제거하고 최대한 고증에 맞게 보수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당시 석탑이 무너지고 나서 시멘트를 발라놓은 모습인데, 복구하는 동안 치과에서 사용하는 치석 제거용 도구까지 이용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석탑의 뒷면인데, 그래도 나름 앞면과 옆면보다는 조금 더 보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정말 보수한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석탑의 사방에는 부처 모양의 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귀여우신데요. 특히 미륵사지 석탑에서는 해체 보수 작업 중 아주 중요한 유적이 나왔었는데,
당시 왕후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왕에게 미륵사를 창건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유적들도 있었습니다. 석탑 해체 당시 사리장원구라는 유적이 나왔는데 백제왕후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정확히 무왕 639년에 창건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기록이 있는데 의문점은 백제의 좌평 사택척덕의 딸인 백제왕후가 사찰 창건을 무왕에게 건의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왕은 원래 서동으로 알고 있죠. 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는 유명한데 선화공주는 신라 사람인데 여기 유적의 기록으로 보면 왕후는 백제 인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여러 명의 왕후도 둘 수 있으니 여러 명의 왕후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륵사지 동쪽에 있는 석탑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멀끔하게 잘 보존되어 있죠. 당연히 그 시절의 석탑이 그대로 보존되어 온 건 아니고요. 1992년에 새로 복원되었었던 석탑입니다. 위에는 종도 달려있고요. 종소리가 아주 맑게 느껴집니다. 서쪽에 있는 탑에 비해서 확실하게 9층까지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탑이 굉장히 논란이 좀 있었던 탑으로 알려져 있고요. 원래 뭐 동탑의 모양이 이게 아니었다, 뭐 다른 모양이었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여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탑입니다. 원래는 이곳 동탑이 완전히 소실되어서 없어졌다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었던 그런 탑이었는데 이 복원된 탑은 안에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원하다. 누가 껌을 이렇게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고정하는 그런 뭐 접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껌 같은 걸 많이 붙여놨네. 뭔가 고정을 시키는 거겠죠? 안의 구조는 중간에 지지하는 돌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사방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석탑 사이에 있는 목탑 터가 있고요. 휑합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확실히 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곳에 목탑이 세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라리 석탑이었으면 아마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미륵사지 근처에 온 이곳은 이것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익산 왕궁리 유적입니다. 입구 주변에는 깃발로 둘러싸여 있고요. 공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용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몸은 용인데 얼굴이 공황인 것 같습니다. 오, 기와. 건물이 꽤나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와 유적들이 굉장히 많네요. 원래 기와장 하면 격파인데 여기 있는 거 격파하면 큰일 납니다. 이곳이 일정기간 왕궁으로 사용되다가 백제가 멸망 후에 사찰로 사용되었고 그 후에는 폐허가 되어서 이렇게 탑 하나만 남겨둔 채 다 사라진 터가 되었습니다. 이곳도 아까 미륵사지와 마찬가지로 무왕 시기 왕궁이 있었던 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탑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미륵사지는 그래도 탑이 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라 좀 쓸쓸해 보입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그냥 터만 남아 있습니다. 휑하죠? 뭔가 다른 건물이 있었다면 꽤나 넓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터 위에 이렇게 돌들도 남아있는 거 보면 확실하게 뭔가 건물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왕궁리를 공중에서 찍었을 때 직사각형의 형태로 남측 공간과 북측 공간을 1대1로 분할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왕궁리 유적의 복원도인데 남쪽에는 중요 생활 공간을 배치하고 북쪽에는 후원을 두는 고대 왕궁들의 원리와 비슷하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곳 익산이 백제의 수도가 아니었는데도 왕궁 유적이 있는 걸 보면 뭔가 백제의 제2의 수도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궁금한 점이 참 많은 곳입니다. 국보 제289호의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흔히 백제 유적지라 백제 시대의 건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석탑을 만든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 백제 후기부터 통일신라 고려 초까지 논란이 다양합니다. 이 석탑 또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기간 허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조금 아까 전에 봤었던 미륵사지 석탑보다는 크기가 조금 작고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석탑 또한 보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한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청동방울과 유리구슬 그리고 금동불상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왕궁리 석탑 발굴 당시 나왔던 유물인데 금동불상입니다. 금부처이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리암인데 황금상자라 마치 굉장한 보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게임에서 마치 레어템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유물들의 양식이 통일신라 시대라는 얘기도 있고 고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히 탑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탁 트인 들판에 뭔가 건물이 하나 있어서 와봤는데 이곳은 옛날에 정원으로 사용되었던 곳이고요. 정원 중심 시설이 남아있습니다. 저기 미끄럼틀처럼 되어 있는 돌에서 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위에 이렇게 인공으로 연못을 만들어놔서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곳에 곡수로가 있고요. 구불구불한 형태로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똥물처럼 되어 있네요. 위에서 보니까 확실히 왕궁리 유적의 규모가 컸고 건물이 많았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무슨 건물이지? 아, 화장실이구나. 와, 씨. 깜짝 놀랐네. 사람인 줄 알았네. 와. 뭐야. 아, 이제 큰 걸 보고 계시네. 어. 이런 고증도. 와. 아니, 너무 엉덩이가, 아. 약간 좀 모자이크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왕궁리 유적의 화장실입니다. 실제로 고증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씨. 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화장실 모형까지 만들어서 자세하게는 보이지 않는데 발견된 당시 있었던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나름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듯합니다. 변기 모양의 토기와 뒤처리형 똥 막대기도 있었는데 토기는 마치 여관과 비슷하고 큰 거를 보고 닦을 땐 막대기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귀족이나 평민이나 다를 거 없이 사용했겠죠. 휴지의 소중함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시절 왕궁리 유적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고요. 어? 뭐야 이 토끼는. 귀엽네. 뭔가 전선이 있는 거 보아. 밤에는 야광토끼가 될 것 같은 느낌. 여기 전부 다 밤되면 야광토끼가 되겠죠. 딱 보면 사이즈 나오네. 멋있겠다 밤엔.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익산의 백제의 문화재들을 봤고요. 여기가 진짜 괜찮은 게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박물관이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조금 놀랄 정도로 좀 신기한 것도 많았고 박물관에 뭔가 유적도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었고요. 미륵사지 석탑 앞에도 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이곳 왕궁리 유적에도 앞에 박물관이 있으니까 오시면 한번 꼭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